한탕이 되게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왜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비주얼이나 아니면 그 향이나 이렇게 먹었을 때 그 환 맛 이런 거 다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저한테는 맵다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고 약간 싱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염도 자체가 약간 싱거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네, 그렇죠. 매운 맛이나 향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 간장이나 네, 간장이나 소금을 좀 덜 쓰신 느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장을 그냥 제가 더 뿌려가지고 먹었는데 오, 되게 맛있는 거예요. 약간 염도가 조금 네. 낮은 것 같다. 약간 공감했던 게 아 이게. 간이 조금 덜 돼 있어서 그냥 매운 것만 계속 좀 강렬하게 다가올 수는 있겠고 저도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오, 그 녹말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바삭하게 싹 그 치아가 빠져들어가면서 촉촉한 그 어떤 그 부추와 만나가지고 육즙이 쫙 흐르고 육즙 좋아.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 만두 생각이 너무 나요. 집에 가니까 또 먹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감칠맛의 힘이거든요. 달걀이랑 부추랑 새우 조금 들어간 건데 마늘인 새우. 이 말린 새우의 감칠맛은요, 고기 저리 가라거든요. 안에가 부추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촉촉하잖아요. 근데 여기 만두 맛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부추만두, 만두피 보고 잘하는 집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천진만두라고 있어요. 야, 안 드셔보시죠? 천진만두. 나도 천진만두 이거 있어요. 메뉴에 있는데. 약간 소룡포 느낌처럼 육즙 나오는 거야? 먹으면 엄청 뜨거워.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진짜. 천진만두 때문에 저도 그거 먹었어요. 어? 네, 우리 먹었죠? 먹었어요. 먹었지. 맛이 맛있어.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되게 아 맛있구나. 아니 저는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형이 저한테 이거 맛있다면서 막 먹으라고. 이게 덜어줬는데 주사에 먹었어요. 소룡포처럼 딱 입집 터진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벌써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추기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두 때문에 깜짝 놀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상태 만두 나왔을 때 신호 씨 상태가 아까 황 선생님이 네, 항상 네. 말씀하셨던 헛것 상태. 아 근데 원래 만두집을 하셨던 분이래요 사장님이. 다르지 이게. 다르네. 섭씨가 안 해요. 그렇죠. 그 부추의 향이 안에 다 가둬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얇은 피도 아니잖아. 두툼한 피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입안에서 부추 향이 탁 터지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황홀했어. 맛있어요. 만두도 맛있는데 이 집은 요리 다른 거 안 드셔보셨죠? 그러니까. 요리가요. 요리 맛있죠?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 집이요. 동부 꼬바로우라고 있어요. 꼬바로우 맛있어. 그러니까 꼬바로우 이게 약간 얇게 포를 뜬 거를 이렇게 잘 튀겨갖고 간장에다가 간장 소스 이렇게 볶아서 저 죄송한데 우리 이건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잘... 먹었어요. 찍은 거 먹었어요. 먹었어요. 잘 찍었네. 근데 생각외로 그 단맛이 너무 기분 좋아요. 맞아요. 맛있게. 이게 소스가 탁 혀에 달라붙어갖고 누르륵 할 때쯤이면 바사삭 하는 튀김이 있고 안에 고기 육즙 터지고 우리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죠. 네. 이야 진짜 맛있다. 제가 맛표 좀 제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신가요? 네? 그냥 맛있었던 그 느낌.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왜냐면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네. 그 맛있었던 느낌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그건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자, 이 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아쉬운 점이 저는 한 가지 딱 있었는데요. 다 좋았는데 그 테이블이 이렇게 손이 잘 안 떨어져요. 아, 좀 찐득찐득하죠? 쩝쩝거린다. 네. 테이블 손이 좀 잘 안 떨어지는 점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 훨씬 더 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